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사랑방처럼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혁신이, 발전이, 변신이 올 거라는 세워서 그런 동의 됐으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. 즐겁게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. 진지하게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. 새로운 사람을 알면은 또 내가 모르던 정보도 또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마을 기획단에 들어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뿌듯함을 갖게 되었답니다. 동산동 화이팅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화이팅! 장애인분들하고 마을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201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사실은 이제 중년에서 사실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. 그래서 정말 준마들의 건강한 그런 모임, 장소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시면서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그런 마을 동산동 동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